동행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자생출란, 꽃 방향과 수영잡기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시회가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난실의 꽃들이 제법 많이 성장을 했고, 일부는 개화를 하였습니다. 난에 따라서 또 품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일찍 꽃대가 올라오고 꽃을 피는 난들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올라와서 피는 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의 환경과 그리고 재배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피우고 못 피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는 것이 난초의 생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난실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겨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최고 영상 10도 이하는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들이 꽃대를 잘 신장시키고 또 건강하게 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난초를 잘 관찰하고 그리고 색화에 따라서는 빛을 조기에 차단해주고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탈착도 조금 이르게 해주는 것이 있고 조금 늦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난초에 화통을 다 제거가 되었고, 꽃이 개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화통 안에서 개화가 되어 난초에 꽃잎이 상할 수가 있어서 꽃잎이 벌어지기 전에 화통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서서히 꽃줄기, 꽃대가 성장하면서 이제 개화를 하게 됩니다. 개화를 하면서 먼저 개화를 하는 꽃잎을 전시회에 잘 이제 보기 좋게 전시가 되도록 꽃잎을 잘 이제 수형을 잡고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꽃은 각 색화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색화의 꽃들 중에 한국출란계에서는 소심화를 아주 고급 품종으로 여깁니다. 소심화라고 하는 것은 꽃의 그 경이 줄기지요. 잡색이 없어야 되고 다른 색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꽃잎의 주부판 그리고 설판에 다른 잡색이 없어야 됩니다. 꽃잎의 색상은 유지돼도 이제 설판이나 꽃대, 그 꽃경이 마디마다 색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난초에 가치를 높이 주는 소심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꽃은 첫째 경에 있어서 백경이 있고 청경이 있고 홍경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백경도 좋고, 그 다음에 청경도 좋고, 그 다음에 홍경순으로 이렇게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취향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황하이고요. 황하에 저렇게 꽃가를 세워줍니다. 꽃가를 세우는 이유는 먼저 개화된 꽃이 전시회를 기준으로 해서 주부판이 활짝 피어지고 꽃이 개화의 시기가 오래될수록 주부판이 그 열과 빛에 의해서 그리고 시기에 의해서 뒤로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맞춰서 종이로 꽃가를 만들어 꽃잎에 씌워주면 주부판이 뒤로 말리지 않도록 해주는 꽃잎 수영잡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완전히 개화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개화되고 이제 전시의 출품 시기가 되면 난 화분의 잎들과 난초의 잎들과 꽃이 방향을 보기 좋게 정면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꽃대를 살짝 돌려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너무 심하게 잡게 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꽃잎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전시에 보기 좋은 이제 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꽃이 완전히 개화되고 전시 전에 한 번 더 사진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